네, 오늘도 불광역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짠. 여기 백병원 앞인데요. 오늘 저는 8800번 버스를 타고 아주대학교에 갑니다. 버스에 어디 가니? 여기 아주대에 가. 네, 오늘 행사는 3시인데 지금 아직 식사를 못했습니다. 외식 라면 어떨까 싶어서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미스터 셰프 포차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방학이라 그런지 캠퍼스에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가 오늘 행사가 진행될 다산관입니다. 과연 제가 오늘 창업캠프에 심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학생들이 어떤 오디션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구청의 주가 보조금이 100만원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저희 립스포이드라는 제품을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시장이 완성이 되면 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CMYK, 스크리블, 뭐 펜처럼 네 가지 정도면 조합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테라피스트 분들을 만나봤었어요. 그 여러 가지 오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일을 추출해서 그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학생들의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뭐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뭐 다듬으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참가해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해본 경험들을 분명히 다음에 뭐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에 수원 아주대에서 서울 서대문으로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 버스 빨리 가는 M버스를 타고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밤에 보는 남대문도 참 오래간만이네요. 타임랩스를 좀 찍어야겠네요. 천천히 가주세요. 아니, 이 차는 어디서 많이 보던 차인데요. 낭낭. 네, 한결이 차입니다. 한결의 차가 여기 있는 걸로 보니 아마 강기태가 근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네, 고향촌입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가는 강기태는 저에게 뭐랄까요, 액티베이터, 영어로 액티베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되게 만들어주는 친구죠.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다 된다, 다 된다 한마디로 저에게 약간 힘을 내게 해주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늘 고마운 친구고요. 30살 알았지만 평생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동생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여행대학 강기태 총장이 어떤 친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없어.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경쟁자 오셨어. 경쟁자. 안녕하십니까. 야, 형. 저 친구가 맞아. 강기태입니다. 제발 시간 걸리는 거 같아. 여기. 와. 한번 들어주세요.
지용이 형은 터키 여행할 때 비행기 타고 터키로 다녀와서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같이 했어요. 사도 있어요. 잘해야 돼. 한 시대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15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2016년 왜요? 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자, 오늘 생일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경남 아들의 아들 트래블 여행가 여행대 하십니다. 강희태입니다. 멀어지는 느낌. 들어가자. 강희태 화이팅! 화이팅! 여기 서대문 자주 왔는데 이런 멋진 식당인지 몰랐어요. 고향촌. 여기는 그 여행대학의 안방마님. 마님? 안방촌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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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주세요. 네, 여행대학 잘 부탁해요. 취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아까 고깃집 앞에서 마무리 멘트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아까 소주와 맥주를 아주 조금씩 마셨더니, 그리고 워낙 에너지 강한 친구들과 다 같이 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을 저는 먼저 2차 장소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 편집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오전에 네, 중요한 약속도 있어서 좀 준비를 하려고 네, 일찍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과연 네, 어떤 영상들을 앞으로 또 담아낼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눈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눈이 카메라인지 이 카메라 렌즈가 제 눈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네,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 말이 길어지네요. 기대해 주세요.